확보했어요. 아, 우리 딸은 나랑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. 근데 결국 이렇게 나도 제주에 돌아왔네요. 돌아온 게 후회돼요? 후회라기보단 금이환향을 못한 게 아쉽죠.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준수, 준이 같은 멋진 보물들이라 함께 왔잖아요. 금이환향이 뭐 별겁니까?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. 사실 그동안 너무 크고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. 준준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았어요, 나. 압니다. 제 눈엔 다 보였어요.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보였을걸요? 안 보일 수가 없지. 난 늘 숨어서 타인을 경계하며 살았어요. 사실 좀 피곤했습니다. 외롭기도 했고. 그런 나에게 그 힘을 나눠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. 내가 나쁜 놈들 잡을 동안 애니 씨는 여기서 준수, 준이랑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요. 알겠죠? 네. 이번에 꼭 잡을 겁니다. 그 놈들. 에린이는 잘 있나? 근데 갑자기 킹스백은 왜 그만둔 거야? 어제 보니까 킹스백 문이 닫혀있더라고. 사실은 내가 뭘 좀 봤어. 그치? 그치 뭐 있지? 뭐야? 지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? 내가 킹스백 사장 어디서 본 적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? 어. 왜 전에 본 씨가 새벽 대바람부터 공원에서 데이트하던 여자가 킹스백 사장이야. 오마이갓. 그럼 둘이 뭐야? 더 들어봐. 본 씨가 유지섭 산부인과에서 아들 낳았다고 했던 그날 204동으로 킹스백 사장하고 본 씨하고 같이 들어가더라고. 뭐야, 그럼 저 둘이 벌써 살림이라도 차렸다는 거야? 여기서 중요한 건 본 씨가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. 전부터 만나던